역할을 잠깐 하면서. 자, 일단 단원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.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겠지?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복잡한 거 아니고, 일단 요번 시간을 제외한 다음 시간부터를 기준으로 하고 선생님이 작업 리스트를 뽑은 건데, 일단 단어는 워드마스터와 능률복합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갈 거야. 워드마스터는 좀더 난이도가 높은 단어고, 능률복합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더 기초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, 심화 어휘와 기초 어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려고 지금 선생님이 좀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야. 그럼 워드마스터가 데이 하나당 40단어가 있고, 그리고 능률복화가 아마 데이당 한 20단어가 있어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보는 단어는 기존보다 주는 거야. 기존에는 우리 데이 4개씩 시험 봤는데, 4개씩 시험 보다 보니까 총 160단어를 한 번에 시험을 봤다면은, 이제 요번부터는 한 120단어 정도 시험을 보는 거지. 120단어. 대신에 심화 어휘와 기초 어휘를 다 진행을 하는 거야. 그래갖고, 수요일날부터 워드마스터 19, 20부터 진행을 하는데, 자, 워드마스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. 이렇게 보면은 19, 20 시험을 보면 그 다음 시험에서 20, 20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정도 겹치게. 그러니까 20을 두번 보고, 20일 두번 보고, 이런 식으로 데이 하나당 두 번씩 시험 보게끔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짰고, 그 다음에 능률복화는 겹치는 거 없이 하루에 그냥 무조건 두 개씩. 이런 식으로 무조건 두 개씩. 자,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갖고,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2월 26일이 되면은 워드마스터가 1회독이 완료가 되게. 그러니까 두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총 2회독이 되겠지. 2회독이 완료가 되고, 그 다음에 능률복화는 2월 22일경에 1회독이 완료가 되게. 요렇게 단어 시험을 볼 거거든. 요 점을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, 지금 보면은 일요일이 있지, 일요일. 선생님이 일요일날 일단 특강을 잡아놨거든. 우리가 모의고사 독해를 하기에는 정규 수업이 너무 부족해갖고 일요일날 두 타임을 빼놨는데, 그 일요일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어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. 어차피 너희들은 금요일날 수업이 있고, 토요일날 없고, 일요일날 있고,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단어를 외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 아니야.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반복을 해서 단어 시험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. 그리고 빠지는 날이 두번 있어. 1월 1일과 1월 12일.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빠지는 거 없이 계속해서 단어 시험을 보도록 할 테니까.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은 학생에 따라서 시험 보는 개수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. 그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얘기를 하면 되고.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,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두루나 현주는 하루에 이렇게 4개씩을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. 하루에 4개씩. 그리고 준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하루에 능률복화 2개씩만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, 그렇다라고 맨날 능률복화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워드마스터도 넘어갈 수 있게끔,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좀 비빌만한 언덕이 생긴다. 라고 좀 영어 공부를 좀 해놓고서 영어 등급이 좀 올라가면 니네들이 나중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,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되려고. 단어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, 선생님이 뭐 단어에 대한 중요성은 하도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.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단어 시험을 진행할 거라는 거꼭 기억하고. 혹시 이 단어 시험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? 지금 질문 받고 없으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. 현주 질문 있어? 없는 거 같고. 근데 그 10일 월요일 날 능률복화에 11번하고 14번 있는데 그럼 12, 13번 안 해오는 거예요? 12번하고 13번이, 너희들 아마 능률복화를 외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, 데이 10이랑 데이 13은 한 데이에 단어가 한 50개가 있어. 그러니까 거기에만 형용사 특집이라고 해갖고 한 50단어가 들어가 있거든. 그거를 시험 보는 게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12, 13을 제외하고 가는 네. 거야. 양이 너무 많아서.
제외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. 그거 말고는 현주도 뭐 궁금한 거 없는 거지? 네.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면 돼. 아, 졸라 빡세게 외워야겠구나. 이 생각만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거야. 자, 준호 혹시 궁금한 점 있어? 아니요. 그렇지. 궁금한 점 있으면 안 되지.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달리는 거니까. 그렇지, 준호야? 네. 그래. 파이팅 넘치지 않는 목소리인데. 자, 그다음에 두루는 혹시 궁금한 점 있니? 그래도 두루는 여기까지는 진행을 할 거니까. 네. 어제다 하다 얘들아, 우리 진짜 단어만큼은 우리 꼭 잡고 가자. 선생님이 정말, 선생님이 막 니네들한테, 야, 문법 중요해. 구문독해 중요해.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야. 진짜 너희들도 알거 아니야. 어휘 싸움이야, 어휘 싸움. 어휘만 알고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. 자, 단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, 여기 지금 있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그점 참고하도록 하고. 오케이. 그럼 단어에 대한 설명은 얼추 됐고.